샴푸 바꾸세요. 자, 오늘 보시는 바로 이 프리미엄 샴푸.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샴푸 아니에요. 국내산의 한방 성분을 무려 100%나 넣어드렸으면서 직접 추출한 한방 추출물이 무려 33%, 33%. 33%나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0. 몇 퍼센트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방 그쵸. 샴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진하게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빛깔이 장난이 아니죠. 자사의 10% 한방 성분과 비교해보셔도 빛깔부터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고농축의 힘으로 이렇게 쫀쫀한 힘까지. 실제로 국내산 100%의 한방 성분을 직접 다리고 우려서 이 안쪽에 무려 33%나 채워드립니다. 국내산의 귀한 인삼부터 시작해서 영지 추출물, 그리고 좋다 하는 어성초 쑥 가득가득 넣어드리다 보니 네. 정말 감으면서 개운한 이 뽀득뽀득한 힘을 느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국내산으로 다 넣었다는 이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성분들을 우리고 다려서 그것도 국내산으로 딱 맞춰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요거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넣어도 돼요. 이런 성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비싸겠어요. 그런데 무려 33%나 가득가득 넣었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쓰시더라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댕기머리 쓰신 분들은 계속 댕기머리만 쓰시는데 저희가 인체시험 적용까지 다 해본 결과 네. 1회 만에 두피 각질. 깨끗하게, 요거 남성분들이 진짜 좋아요. 겨울에 이제 검은색 코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어깨에 뭔가 하얗게 우두두 떨어지는 그 느낌. 두피 각질 제거 개선을 딱한 번만 쓰셔도 개선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 제품은 일반적인 샴푸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거든요. 거기 플러스 또한 번의 인상, 탈모 방지, 그리고 모발 굵기 증가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똑같은 모발도 훨씬 더 굵어지는 힘을 길러드릴 거고요. 모발이 많이 빠지는 걸 방지해드릴 수 있는 임상, 그리고 확실한 결과치까지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네. 거기에 피부 자극 테스트 다 완료했고 9가지 성분 무첨가 다 도와드리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쓰시기도 너무너무 좋으세요. 순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 찾으세요. 그러면서 탈모 방지, 모발 굵기 개선, 똑같은 샴푸라도 훨씬 더 좋은 기능성의 샴푸를 원하신다면 오늘 네. 보시는 댕기머리로 선택해 보시죠. 그러니까 온 가족 다 쓰실 수 있어요. 순하면서도 제대로 두피 관리 해드리고 거기에 모발의 힘까지 실어주는 프리미엄 샴푸입니다. 네. 특히 이제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30대 초반부터 아마 이제 시작이 돼.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정말 이 두피 모발 때문에 걱정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럼요. 아무 샴푸나 쓰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걸로, 순한 걸로, 나쁜 거싹뺀 걸로, 이런 걸로 가져가시고 사실 이제 면세점 가시면 이렇게 하나씩 따로 판매가 되는 프리미엄 샴푸입니다. 하나당 지금 가격이 4만 원이에요. 너무 좋은 샴푸예요. 그런데 좀 부담되시죠? 이 시간 들어오시면 이 프리미엄 샴푸 온 가족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는데 제가 요 밑으로 보여드립니다. 구성 오늘 가져가실 수 있는 거. 한 박스에 이렇게 4만 원짜리 3개에다가 파우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7만 5천 원 세트인데 두 세트. 2세트. 옆에 보시면 똑같이 7만 5천 원 세트를 하나 더해서 네. 세 세트 가져가실 수 있게끔 기회 드리고요. 그럼요. 중용량의 샴푸 저희가 빼놓지 않고 세 병까지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 병을 더해서 네 병까지 샴푸를 역대 최대 용량으로 해서 가장 많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네. 시간 열립니다. 모발 영양팩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한 단지에 3만 원짜리인데 세 단지로 해서 영양팩까지 최다. 지난 시간에 영양팩 최다로 보여드렸을 때 완전 분당 난리 최고 매출 났어요. 기록하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요거까지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양팩도 정말 좋아하세요. 아까 보셨던 그 영양팩, 그거 이제 저희가 세 단지까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저희가 무선 주전자 드릴 건데 따끈한 차한잔 생각나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 오늘 요거 무선 주전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최초 시간이자.